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명품 턱시도 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는 호사스러운 디자인의 레스폴 커스텀은 깁슨 레스폴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강렬하고 인상적인 외관과 고급스러우면서도 강력한 사운드는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대 음악신에서도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최고급 하드웨어와 풍성한 서스테인, 비교를 거부하는 사운드로 깁슨을 대표하는 레스폴 커스텀.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 종류의 레스폴 커스텀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커스텀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깁슨 커스텀샵 1968 레스폴 커스텀 리슈, 깁슨 커스텀샵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은총씨 연주를 통해 레스폴 커스텀만의 매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연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진행을 하면서 몸은 정말 고되지만 귀는 호강한다 라는 네.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 이 제가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지금까지 촬영했던 주제를 통틀어서 최초로 모두 다뤄봤던 기타 그렇죠 들이었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은 조금 더 그래도 가까이서 리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실 팩타임이나 이제 풀가를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현영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1순위가 깁스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 고가의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나름 제가 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서 많이 좀 경험해본 타입이고요. 여기는 형님께서는 그걸 뛰어넘는 그냥 깁스는 깁스는 모조리 다 사버린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장가갈 때 그 다 팔고 장가가셨다. 그래서 이제 알파인 화이트 68 하나만 남겨놓으시고 그죠? 클래식 화이트. 네, 클래식 화이트. 아 클래식 화이트인가요? 그거는 그거 하나만 남겨두시고 나머진 다 처분하셨던. 그래서 그 기타를 제가 직접 또 쳐봤는데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만 이제 저한테 좀 힘든 거는 빠따내기에서 조금 힘든데 오늘 68이 그죠? 좀 그죠? 얇았어요. 네. 68이 빠따내기 아니라니.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죠. 오늘 그리고 57도 제가 경험했던 57보다 렉이 좀 얇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오늘 형님이 들으셨을 때 이 세 기타의 사운드가 원래 소장하고 계셨던 혹은 이제 뭐 그게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좀 달라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저는 느끼기로는 좀 이게 아직 뭐랄까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에이징이 덜 돼서 그런가 좀 더 이제 되려 시원하다 하이가 많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되려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깁슨 히스토링 모델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 좀 암흑기에 출시가 된 2010년도 모델이거든요. 10년도 모델이요. 깁슨이 좀 힘들 때네요. 네, 하지만 히스토링 모델들에서는 그 퀄리티가 유지가 그나마 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어도 이 깁슨의 큰 변화를 겪고 난 이후에 이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겠다라는 모토 아래 제작된 깁슨들은 이전에 출시됐던 깁슨들보다 사운드가 훨씬 상회한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봤던 세대의 커스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었던 빈티지 깁슨 말고 그 당시의 깁슨들 커스텀들보다 히스토링 모델들보다 사운드가 압도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깁슨의 연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뭐 깁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는 영역일 텐데 그러니까 사실 깁슨은 빈티지로 가기가 힘들죠. 네네.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비싸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70년대, 80년대 깁슨을 선호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80년대 깁슨에서는 그나마 사랑을 받는 모델은 커스텀 모델들. 그죠? 이거는 뭐 사실 굉장히 뭐 컬렉팅 하기가 뭐 소장 가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80년대 때 이제 이 하드락의 전성기가 오면서 깁슨 커스텀이 그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사운드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일단 깁슨 커스텀 히어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일단은 뭐 이제 돌아가신 랜드로저 형님의 사운드. 그리고 뭐 여전히 전설인 뭐 화이트 스네이크의 또 깁슨 커스텀 사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그 하나의 그 관통하는 사운드가 그 80년대 깁슨 커스텀 사운드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90년대 초로 가면 이제 깁슨 이제 스탠다드 모델들이 이제 또 유행을 하죠. 이제 그 주역에는 또 역시나 슬래시 형화가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슬래시 형화의 레스폴은 88년산이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때 또 깁슨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처음으로 리슈 모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히스토릭 모델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통하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깁슨은 사실 90년대 모델이 저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가장 좀 좋은 사운드를 내준다고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까지 저희가 말하는 2000년 초반이라 하면 한 4-5년도 정도. 근데 사실 이 뒤부터 이제 깁슨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좀 힘들어졌고 근데 이 뉴 깁슨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뉴 깁슨이 되고 나서 뭐 깁슨 그냥 히스토릭 제품을 떠나서요. 그냥 일반 스탠다드 모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저는 아까 정말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기타를 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걸 왜 치고 있나 이런 생각 들다가 깁슨 치는 순간 힘이 났어요. 아, 이 세 개를 치면서 막 입에 욕이 나올 정도로 막 너무 좋아서 오늘 이 세 개 기타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의 오늘의 원픽은 68이었습니다. 블랙 68 블랙이었는데 사실 첫 번째 화이트 커스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화이트 커스텀도 너무 좋았는데 원픽은 68이었고 사실 마지막에 쳤던 57은 제가 치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아, 이 사운드는 랜디 형님의 사운드인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모델명을 모르고 이게 치고 있는 상황이고 다 치고 나서 모델명이 뭔지 물었는데 역시나 57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깁슨이 똑바로 가고 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오늘 알파인 화이트 커스텀 같은 경우는 요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개발이 된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좋았고 68 소리가 굉장히 이거는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게 워낙 깁슨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도 많아지고 흥분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정리 딱 하나 하고 싶은 거는 깁슨은 치기 불편하다. 깁슨은 유저 친화적이지 않다. 사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오늘 쳤던 세대 깁슨은 정말 치기 편했다. 근데 물론 저는 깁슨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익숙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스트랩만 치셨던 분들은 이것도 불편하다. 난 못 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의 히스토릭 라인, 특히나 커스텀 라인이 이렇게 치기, 연주하기 편했던 커스텀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를 제가 지어드리자면은 이 세대의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디에 있어요. 바디에 있는데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커스텀, 그러니까 현대적인 커스텀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9홀, 구멍을 뚫어서 웨이트 릴리프드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투피스 메이플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68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마호가니 원피스 마호가니 바디에 투피스 메이플탑.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2010년산은 원피스 메이플탑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57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탑이 없이 그냥 원피스 마호가니 바디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심지어 이전에 이 출시됐던 57 커스텀 같은 경우는 마호가니 바디에 원피스 마호가니 탑이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꿰고 계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57 커스텀은 아예 원피스 마호가니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픽업이 커스텀은 가장 유명한 픽업이죠. 490R, 498T. 그래서 가장 출력이 세고요. 이 68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68 커스텀 험버커로 교체가 됐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픽업은 57 클래식이 박혀있어요. 그죠? 보통 57 클래식이죠? 57 클래식이 박혀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커스텀 픽업이 새로 개발돼서 장착이 되어 있고 57 커스텀에는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픽업셋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브릿지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커스텀은 굉장히 편하게 티노매틱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 68 커스텀은 ABR1 브릿지, 빈티지한 브릿지죠. 그리고 57 커스텀에는 노와이어 ABR1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시대별로 이런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의 차이는 영상을 보시고도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시연이 어느 선에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매장 방문하셔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어쨌든 마무리를 이렇게 후끈하게 기분 좋게 끝낼 수 있어서 여러분 깁슨 사십시오. 깁슨은 깁슨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